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는요, 거래처 운장 장부와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운장 장부에 정기율 자료를 표기, 즉 입력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거래처 운장 장부와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운장 장부에서는 직접 정기율 자료를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의 장부 관리에 보시면 거래처 운장과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운장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입을 했을 때 정기분 자료는 입력이 안 돼 있죠. 최초 구입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등록하고 거래처 등록하고 난 다음에 정기분 자료를 입력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넣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넣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넣은 자료들은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넣은 건데요. 그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해당되는 각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별 장부의 정기율로 표시가 돼서 계정 과목별로 장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운장과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운장은 그 해당되는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넣는 것이므로 그 거래처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거래처를 입력하고자 하는 게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최초 구입한 계속 사업자는 정기 말 거래처 온장을 갖다 놓고 각 계정 과목별 즉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만 다음 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의 그 잔액에 해당되는 그 거래처를 입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입력을 거래처별 초기율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되는 그 자료가 거래처 온장과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온장 맨 위에 정기율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거래처 온장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의 서울가방의 거래처 온장입니다. 외상매출금 서울가방 정기말에 회수하지 못하고 받아야 될 돈이 520이 있었습니다. 그 520을 2월 받아서 올해 회수를 해야 되는데 맨 위에 보면 이 정기율이라고 표시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있는 거 보이죠? 올해 거래처 온장에 맨 위에 써야 되는 거는 정기의 회수를 하지 못한 그 금액을 써야 되고요. 그게 정기 이율이거든요. 이 자료를 이 장부에 표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거래처별 초기 이율에 해당되는 거래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지 그 금액이 표시가 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올해 자료를 입력하고 전기가하고 합쳐져서 그 거래처 온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최초로 구입했을 경우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자료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를 누르게 됩니다.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에 가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관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그 계정 과목을 이제 불러오고자 할때 F4 불러오기 이 버튼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가 뜹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이 말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데이터를 미리 넣어놔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자료를 넣었죠.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갖다 놓고. 그럼 그 자료는 자산, 부채, 자본이고,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거래처도 같이 해당되는 거래처 장부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반영을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두 개를 구분해 놓고, 왼쪽에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을 불러오고, 오른쪽에 그 거래처를 넣어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을 불러오고자 할 때, 상단에 F4 불러오기를 하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모든 계정 과목을 불러오게 됩니다. 예해보면 이렇게 다 불러와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다 거래처를 넣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거래처를 자산, 부채, 자본 모든 계정 과목에 다 넣지 않고 내가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계정 과목에만 거래처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F4 불러오기를 누르지 않고요. 왼쪽에 코드 자리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상단에 F2 코드를 눌러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만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 불러다가 오른쪽에 거래처를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이 왼쪽 부분이 다 불러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도 일부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를 추가로 더 넣으라고 하거나 거래처가 입력되어 있는데 틀리게 입력되어 있으니까 오류를 정정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 거래처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도 시험 볼 때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불러와 있지 않고 몇 개만 불러와 있고요. 추가로 더 하나의 계정 과목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거래처를 넣으라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계정 과목 불러올 때 하나씩 불러오고 싶다면 계정 과목 코드 자리에서 F2 코드 눌러서 그 이름을 쳐서 불러오고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넣고자 할 때에도 이 거래처 넣을 때는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거래처 코드 자리에다 넣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F2 코드를 눌러서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까지 전부 다 넣어주게 된다면, 아까 본 대로 이 거래처 원장의 맨 윗자리에 정기 이월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해당되는 금액이 넘어와서 거래처 장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력 따지기 문제를 다음과 같이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십시오. 예. 지금 수정된 그 문제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진상사의 거래처별 초기 유월에서 해당 계정 과목을 불러온 후 거래처와 금액을 입력하시오. 자, 프로그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 거래처별 초기 유월을 클릭합니다. 자, 최초 프로그램 구입하고 거래처별 초기 유월을 처음 사용하면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1단계로 거래처를 넣고자 하는 계정 과목을 불러오는 겁니다. 시험 볼 때는 전부 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한 내용이 불러와 있거나 또는 반드시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만 불러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전부 다 불러올 경우는 F4 불러오기를 누르시고요. 거래처를 넣고자 하는 계정 과목만 불러다가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 상단에 F2 코드를 눌러서 계정 과목 불러오시고 계정 과목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계정 과목 선택하면 그 계정 과목에 금액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메뉴에서는 이 코드 자리에 한글을 두자 치시면 잘 먹는데요. 이 메뉴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자리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에 F2를 누르거나 상단 툴바에 F2 코드를 눌러야 됩니다. 자, 전부 다 불러오고 나서 그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넣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F4 불러오기 누르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료를 다 가져올 거냐고 물어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료가 자산, 부채, 자본이기 때문에 그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 거래처 원장에서도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넣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시험 볼 때 이렇게 다 불러와져 있거나 아니면 문제하고 관계되는 계정 과목만 불러와져 있어요. 그리고 계정 과목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계정 과목이 또 불러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왼쪽에 코드 누르시고 F2 코드 눌러서 불러다 쓴다는 거. 네,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를 넣을 계정 과목을 눌러요. 받으러 누르고 옆에다가 거래처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거래처 넣으실 때도 이 코드 자리 한글이 먹지 않으므로 상단에 F2 코드를 눌러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복이라고 치고 행복여행에 150만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회사 경인이죠. 경인만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676만원. 예, 금액을 전부 다 넣으시면 왼쪽에 있는 재무상태표 금액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금액과 오른쪽에 있는 금액, 전체 금액이 항상 일치가 돼야 되고요. 그게 일치가 되면 차액이 0이라고 나옵니다. 차액이 0이라고 나와야지 정상적으로 거래처 자료를 입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외상매입금 거래처를 넣어보겠습니다. 오정문구 F2 코드를 누르거나 F2 키보드에서 눌러갖고 오정이라고 치시고 오정문구 590만원 되시고요. 그 다음에 럭셔리 왕구죠. 예. 럭셔리 이렇게 첫 글자만 쳐도 하나밖에 없으면 곧바로 떠요. 500. 자, 이번 마지막으로 미지급금을 누르고요. 무궁빌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자리 한글 먹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했고 F2 코드를 눌러서 또는 키보드에서 F2 눌러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금액은 이렇게 추가로 넣게 하거나 아니면 미리 넣어놓고 이렇게 미리 넣어놓고 금액이 틀렸다 고쳐라 이렇게, 또는 거래처가 이렇게 틀렸다 고쳐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래처가 틀렸을 때는 그 틀리고자 하는 거래처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고자 하는 거래처 코드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F2 코드를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F2 코드를 누르면 거래처가 변경돼야 되는데 바뀌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 데이터 작업에 그 관계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안 바뀌면은 안 되므로 반드시 바꿔야 돼요. 상단에 삭제, 빨간색 X나 F5 삭제를 눌러서 지워버리시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그 거래처로 밑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